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11절부터 13절 말씀 봉독하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의 칭함을 칭할 것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특별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 자체는 일반적인 약속과는 좀 다르죠. 이 베리트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베리트라는 말 자체가 자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른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명예와 목숨을 담보로 심각한 그러한 조약을 맺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 내용을 준수하지 못하면 그 명예가 날아가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다 없어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하는 이 내용은 큰 감격 중에 감격입니다. 창조자께서 피조물과 약조를 하시고 또 친히 피조물에게 그 약속하신 것을 당신의 명예를 두고 지키신다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보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하나님과 맺을 때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이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그 내용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그 구체적인 것들도 분명히 있지만은 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끝까지 지키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있지만은 수시로 그 약속을 저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충실하게 이행하십니다. 바꾸질 않으세요. 인간은 실력이 없어서 약속은 덜컹 해놓고 못 지키기도 하고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에이, 막 싫어. 이렇게 바뀌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그 명예가 마치 오해를 받고 손상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감수하시면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 속에 보면 1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다라고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선 9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종의 아들이었던 이 하갈의 소생이죠. 바로 이스마엘이 자기 동생으로 태어난 이삭을 희롱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리다. 그리고 그에게 어떠한 것도 주지 말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뭐 아브라함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 이야기가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지만은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분명히 이스마엘도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비의 심정에서 이 쉬운 이야기는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는 마치 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러한 실수를 할 때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신다 하는 약속의 메시지를 주셨죠. 그러니까 사라에게서 아브라함의 씨가 분명히 들어가서 그 다음에 약속의 아들이 오고 그 약속의 아들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만 꾀가 났던 아브라함, 이사, 이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 일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가정에 아주 큰 비극이 되고 맙니다. 인간은 늘 실수하지요. 넘어지지요. 꾀를 부리지요. 자기 방식대로 하지요. 그것 때문에 고통 당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돌보시는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요구한 대로 다 들어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우리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라는 식의 그런 인간의 존엄에 대한 표현들을 다 누구나 갖고 있는데 이 지금 사라가 요구하는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쫓으라는 요구가 얼마나 잔혹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근거로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칭함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자손은 이삭밖에 없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언약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이 뭐 이 정도 해도 되지 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마치 잔인하고 오해를 받을 만한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근거의 중심 가운데는 언약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언약에 충실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모릅니다. 본질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소생 맞아요, 이스마엘도. 그러나 그거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언약을 따라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까지도 돌보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니시니 이 말 자체가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만 약속의 자녀로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그냥 사실 자체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16장 10절에 약속하신 바를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게 광야로 도망쳤던 하갈에게 위로를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고 하나님은 그 언약에 충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지켜가십니다.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방식대로 이끌어가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성경은 언약의 내용으로 충실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이렇게 돼야 되지?
꼭왜 이래야 돼?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되는 것만은 아니고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언약에 충실하게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명예가 손상이 되거나 오해를 일으키거나 하는 것보다 약속하신 말을 지키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각자에게 세부적으로 주신 언약의 메시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더 포괄적으로 보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고 또 그렇게 붙잡아 주시는 것이 성경에 관통하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시고 채우신다는 그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에 충실하시고 오늘도 쉼 없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시절을 달려갈 동안에도 큰 위로를 받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큰 능력을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